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캄보디아 시엠님에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캄보디아는 불교가 정말 강성한 나라잖아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시는 안선태, 박수현 선교사님 네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신데요.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직접 그러니까요. 뵙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네. 어, 어떻게 이렇게 때마침 한국에 오실 일정이 되셨어요? 작년 7월 9일 날 저희가 결혼식을 했어요. 네. 신혼이시네. 아, 네. 축하합니다. 작년 7월에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9개월 만이고요. 네, 네 이번에 파송식, 공식적인 파송식이 있어서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CM립 시골 마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마을인지요, 선교하시는 곳이? CM립 시내에서 한 5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네. 곳에 마을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는 새 마을에 교회 하나씩을 개척해서 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거나 네. 아니면 물소나 소를 키우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또네삽하고 가깝다 보니까 뭐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삶을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시엔립 시내하고 차로 5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시엔립 시내랑은 너무 좀 다른 분위기고 아, 네. 이 마을 사람들은 시엔립 시내를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기도 아, 하고 또, 50분 거리인데? 네네. 그리고 앙코르와트가 시엔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앙코르와트를 한 번도 못 가본 성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럴 정도로 좀 고립되어져 있는 마을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안선태 박수현 선교사님 네 분이 사역하시는 곳을 7천 미라클 제작진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캄보디아.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요. 특히 시엠립엔 크메르 문화의 절정이자 세계적인 관광지 힌두교 사원인 앙코르와트가 있는데요. 누구든 쉽게 불교 힌두 문화 체험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엠립 중심지를 조금 벗어나니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불교 나라 캄보디아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복음을 심고 있는 안선태 선교사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낯선 한국 사람이 전하기 시작한 예수. 처음엔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을 이상하게만 여기던 사람들. 그러나 어느새 조금씩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변화만으로도 감사해 안선태 선교사님은 오늘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마음을 좀 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킬링필드 시절도 거쳤고 친밀하게, 친하게 먼저 관계를 먼저 쌓았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또 저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말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전도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찬양 소리를 들은 걸까요? 마을 아이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현지 사역자와 함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책을 진열하는 안선태 선교사님 옆에서 아내 박수현 선교사님도 분주합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 책 한 권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책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자연스럽게 신앙 서적도 만나게 하려는 것인데요. 좀 다양하게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세계관을 좀 넓히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생각이 좀 많이 깨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으면서. 교회 도서관이 열린 것을 알고 아이들이 앞다퉈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기까지 한대요. 처음엔 책을 읽기는커녕 자리에 앉아서 글 몇 줄 읽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아이들. 그런데 어느새 스스로 책을 골라가며 읽는 것은 물론 서로 토론하고 느낀 점을 글로 쓸 줄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는 책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몰라서 막 정신없고 막 이러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하나씩 골라서 앉아서 읽어요. 마음이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진짜 처음에 봤을 때랑 6개월 지났을 때 지금 봤을 때랑 결과가 다르니까 저도 되게 감사하고 아 도서관도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1년 뒤, 2년 뒤가 또 기대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신들을 이곳에 보내신 걸까요? 선교사 내외는 매일 부르신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 사명이라 믿고 찾아온 낯선 땅 캄보디아. 그러나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눈물과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셨고 눈물 속에 십자가만 바라보며 굳게 닫힌 캄보디아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할 때 항상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왜냐하면 딱 봤을 때 벌써 안타까워 가난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은데 주는 것에 있어서 방법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예, 주는 거에 있어서 많이 준다고 해서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주는 거에 있어서 또 그걸 아껴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는 게 맞나. 그리고 또 그걸 줬을 때 또 복음적으로도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살아도 주는데 그냥 받고 끄시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듣고 있는 건가 정말 이렇게 허공에다 말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께서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안선태 박수현 선교사가 신방길에 오릅니다. 먼저 약국에 들르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병원도 못 가고 약 하나 구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챙겨주기 위해서입니다. You come to me, there? No. I'm here, there? Yeah. Yeah. Come to the type of not there? Yeah. Yeah. 좀 더 좋은 약품을 찾기 위해 다른 약국으로 향합니다. 아까 거기는 너무 조그만 것만 있어가지고 그보다 조금 더 큰 거를 좀 구매하려고 네. 보통 허리 아프거나 관절이 아플 때는 조금 더 큰 게 좋더라고요. 네. 저기 약국이랑 똑같으네요. 사이즈가 그럼 그냥 우선 이거라도 살까요? 네. 원하는 약품 하나 구입하기 힘든 이들을 생각하면 안선태 선교사 내외는 오늘도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는 게 미안할 뿐입니다. 약을 구입한 후 며칠 전 다리를 다친 소이 성도의 집을 찾았습니다. 됐어. 못 써? 캄캄한 밤에 불빛도 없는 곳에서 일하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낫을 밟아 큰 상처를 입은 소이 성도. 다행히 위태로운 상황은 면할 수 있었는데요. 많이 아프대요. 아멘. 아 이걸 밟았구나 찍은 게 아니라. 여기. 밟힌 거예요? 네. 네 여기 밤이라서 여기가 있던 걸 그냥 밟았나 봐요 이렇게. 아유. 많아. 많이 소우. 네. 나로 나 취증. 그럼 언제 그럼 퍼스 왔지? 지금. 그래도 무사해서 참 다행입니다. 소이 성도가 다친 발을 절뚝이며 갑자기 뭔가를 찾습니다. CTS 제작진에게 뭔가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바로 안선태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던 날의 사진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잊을 수 없어 이 사진 한 장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알게 된 이 기쁨을 통해 소이 성도 가정의 은혜와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소이 성도집 신방을 마치고 안선태 선교사 내외가 이번에는 한 전도 대상자의 가정을 찾았습니다. 가져온 물품들을 나눠주는데요. 비타민. 자. 건럭그루, 네그루. 자, 보내. 니? 니은짠. 시 보내지 마. 아요. 자. 올해로 40살인 나이 아주머니는 담낭에 결석이 많아 그 통증을 견디느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은 작은 병 하나도 고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들은 민간 요법으로 버티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잠석 뭐지? 이렇게 그냥 혼자 이것만 끓여가지고 계속 드시고 있어요. 민간 요법으로. 근데 이게 얼마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영혼이 가엽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한 분이면 저희가 그냥 그 재정을 해서 도와드리면 좋은데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나라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아까도 봤다시피 그냥 민간 요법으로 저걸 먹으면은 좀 그 질병이 조금 가신다는 그 고통이 조금 가신다는 그 말을 들을 때는 저희가 정말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데려가지 네. 못하는 그 마음은 좀 어떠세요? 좀 마음이 되게 많이 안타깝죠. 그럴 때는 정말 뭐라고 위로하세요? 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이 없고 그냥 같이 기도해 보자. 네. 그냥 정말 그거밖에는 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훈. 네. 불행반 성쿠로 불행반 스쿠너르 사스강 아이는 불행반 어또 빠로보영 불행 솜 아는 메다들영 불행 솜 아오이 때끄다이 좀느 톰 하이는 월등하이 맹나이 원어 지엄의 불의 예수 그리 나이 아주머니에게 육신의 회복은 물론 하나님 안에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오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박수현 선교사의 한국어 수업이 있는 날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 수업이 인기라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데요. 2일 3일 4일 5일 자, 트리포 점심 프로 아하, 베팅하이 자, 아, 베팅하이 하이 베팅하이 아하, 트라이트롱 하이 베팅하이 열심히 집중해보지만 쉽지 않아 더욱더 열심히 적어가며 배워봅니다. 55분이에요 자, 10시 55분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 알아갈수록 학생들의 꿈도 나날이 더 자라고 있는데요. 박수현 선교사에게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한국 사람이랑 일을 한다던가 한국 회사에 아니, 한국에 가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통역을 한다던가 이런 친구가 나오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좀 동기부여가 안 돼요. 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친구가 나오면 동기부여가 돼서 더 한국어를 배울 때든지 또 다른 언어를 배울 때든지 열정을 가지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고 브라타노 브라테그레민가 아피봇 저런 리즈므런 지역 브라테 캄보디아 도치니 하이 만지 ខ្ញុំ ចង់ ទៅ브라테 그레 ដើម្បី រៀន សូត្រ នៅ브라테 គេ ដើម្បី យក មក អភិវឌ្ឍ នៅ 브라테 ខ្លួន ឯង Sonsingnim khamsahamnida Prua Chong cheh phong Na muay chong tau Thvue ka na vatay kare phong Thvue ka phong hai Sap sai pi Lam nang lo pi prichim cha phong 학생들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길 그래서 이들을 통해 캄보디아의 미래가 복음 안에 바로 세워지길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고 저녁 늦게야 귀가하는 안선태 선교사 내외. 하루 종일 사역에 쫓겨 제대로 식사할 겨를이 없었기에 오늘도 집에 와서 허기를 채워줄 라면을 찾게 됩니다. 혼자였다면 귀찮아서 끼니도 거르고 그냥 자버렸을 이 상황이 작년부터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번 주 맞은 거 아니에요? 딱 맞아, 딱 맞아. 혼자가 아닌 불. 안선태 박수현 선교사 내외는 작년에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신 후 삶도 사역도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는 달콤한 신혼입니다. 안 흘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 망수. 예전에는 머리 어린 날에 염색 흰 머리가 많았는데 염색을 안 했었어요. 근데 염색을 해줬더니 마을 사람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다 젊어졌다고. 네. 네. 따라가야지 편한 것 같고요. 네. 아 그리고 좋아요. 또 네.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말만 해주기 때문에 제일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내더라고요. 안 선교사는 이곳 시엠립에서 박 선교사는 프놈펜에서 사역하다 하나님의 인도로 작년에 결혼한 후 연합한 두 사람이 캄보디아 영혼 구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요. 마을 어른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별로. 그냥 설교를 하고 그냥 네, 안녕히 가세요 끝났는데 이제 같이 있게 되니까 그분들하고 되게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그분들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정말 말씀이 더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해학적인 부분도 상당히 네, 되게 밝아졌고 그리고 되게 남편이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가 뭐 하자 그러면 여기가 하늘나라인데 뭘 또 하려 그러냐고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본인도 네. 자주 그래요. 힘들 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에 오늘 하루도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 안선태 선교사 내외의 주일 첫 일과는 시내에 있는 빵 공장을 들르는 것입니다. 그간 개척한 교회들에게 빵을 나누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빵 공장에 왔는데요. 저희가 270개를 주문했는데 200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빵을 구하지 못할까 마음이 초조해지는데요. 다행히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 구하신 거예요? 네, 네. 이 빵 하나가 배고픈 캄보디아 시골 마을 아이들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이며 생존할 식량이 되는지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모두에게 빵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빵을 나눌 교회들로 향합니다. 그간 우물을 파주며 개척한 교회를 찾아다니며 먼저 빵을 나누는 안선태 선교사. 빵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안선태 선교사는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말 여기는 이제 오마을은 지금 우유를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오마을 교회하고 건초 교회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오마을 교회는 좀 재정적으로 약간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빵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개척한 교회 세 곳 중 맨 나중에 세운 건조 교회는 아직 현지 사역자가 없어 안선태 선교사님 내외가 직접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든 주일학교 아이들 표정이 기쁨으로 가득 찼는데요. 신나는 찬양으로 시작되는 주일학교 예배. 대대로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가난으로 삶의 소망이 없던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후 예배당 주변에 3355 다시 모이는 아이들. 연령별로 나눠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며 신앙을 고백하는 아이들도 늘어갑니다. 삶과 신앙을 바로 서게 할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초롱초롱 눈망울을 빛내며 열심을 다하는 아이들. 그 신앙 고백을 직접 들어볼까요?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지는 복음의 씨앗들. 이 씨앗들이 곧게 뿌리내리고 잘 자라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길 안선태 선교사는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배가 마칠 시간이 되자 안선태 선교사가 분주해집니다. 집으로 돌아갈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누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나누는 빵과 우유로 단순히 한 끼의 배고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과 육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복음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라며 나눠줍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한 끼를 채우며 빵 하나로 만족하는 캄보디아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척박한 이 불교의 땅 캄보디아를 복음으로 물들일 그날을 기대하며 안선태 박수현 선교사는 오늘도 주님 주신 순종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정말 누구와도 비교하실 수 없고 나를 나보다 다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의 주재자시며 모든 것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항상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캄보디아 시엠립의 작은 시골 마을. 불교가 강성한 이곳에서 안선태, 박수현 선교사님 내외는 병든 이들을 위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을 가르치고 줄인 이들을 채우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순종으로 가고 있는 이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그래서 이 불교의 땅 캄보디아가 복음으로 물들게 되는 그날이 오길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네, 캄보디아 시엠립 시골 마을에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진짜 지금 통해서 전해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불교도가 95%가 되는 캄보디아이지만 이 안선대 박수현 선교사님 네 분의 헌신으로 이렇게 복음이 싹 스며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을 다스리고 그래서 캄보디아 또 그 지역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또 귀한 아이들로 성장할 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 작은 마을이 아마 캄보디아에서 주님을 전하는 가장 큰 마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 시엠립의 시골 마을에서 안선태 박수현 선교사님 네 분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먹이고 치유하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길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따라가고 계십니다. 특히 도서관 사역과 한글 학교 등으로 이 다음 세대들을 복음 안에 계속해서 세우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이 빵 하나가 소중한 사역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에 문의해주세요. 네. 이제 시엠립 시골 마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오마을하고 뜨럭병톤마을하고 건조마을 있어요. 거기에 이제는 교회가 세 군데가 있어요. 네. 각 교회마다 또 예배사역 그리고 신방사역 그리고 뭐 한글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렇게 네, 언어사역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교회 개척을 네네네. 먼저 하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네. 오모를 이제 파주는 사역을 하다가 그때 이제 오마을이라는 곳을 네. 알게 됐고 그때 400호 물인가 기증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셨었는데 그때 포항에 있는 푸른숲 성산교회 목사님 네 분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이제 예배당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이제 오마을 교회가 2013년도에 이제 처음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건조마을 또 이제 뜨럭병투노마을 마을을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사역만도 크신데 네. 이 도서관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도서관 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좀 그것도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건조 교회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동 도서관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책을 이렇게 접하면서 생각이 열리게 되고 또 스스로 또 책을 읽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소망하기로는 이동 도서관이 아니라 이제 마을마다 좀 도서관이 있어서 학생들이 쉽게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책도 읽을 수 있고 이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은 책도 있어야 되고 네. 또 공간도 있어야 되고 사서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고는 있어요. 네. 네. 제가 아까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우유하고 빵을 같이 줘야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빵만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박선영 선교사님은 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좀 어려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을 참 얻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전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 같은데 내일 되면은 또 다른 신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게 이렇게 계속 반복적이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실망하기도 하게 되고 속상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저희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만지셔서 변화시키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또 기도도 하고 위로도 받으신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됐던 찬양 있으실 것 같은데 함께 나눠주시면 아마 또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찬양 나눠 어떤 찬양 나누실 수 있겠어요? 네, 성소 안에서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을 때 그곳에 참된 자유함과 또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거든요. 네, 안선태 선교사님께서도 직접 네. 만드신 찬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소 안에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생각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이곳은 주님의 처소니 성소 안에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생각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이곳은 주님의 처소니 주의 영광 가득한 이곳에 나는 사라지고 주의 사랑 가득한 이곳에 주와 하나 되나 성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노래합니다. 성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가사가 네. 정말 아, 마음에 확 와닿네요. 네. 네.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맞아요. 계시고 그거를 진짜 찬양으로 네. 정말 딱 그대로 맞아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허락하시는 열매들도 많이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쉽게 이름이 뭐예요? 뭐 나이가 몇 살이에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왜냐면 좀 경계감을 그렇죠. 딱 두기 때문에 친근함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딱 벽을 딱 치는데 지금은 오자마자 막 안아주고 네. 또 농담도 하게 네. 되고 또 한 성도는 저희가 카페를 하면서 캄보디아어를 가르쳐줬었거든요.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집에서 읽다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와서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우리가 보는 눈하고 예,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는 다르다는 맞아. 거를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또 나가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새싹을 네. 탁탁탁 틔우면서 열매가 하나둘씩 맺혀지는데 막 주렁주렁 열릴 것 같은 네. 그런 진짜 기대감이 네. 드는데요. 아니. 이 많은 사역들을 하실 때 이 재정적인 게 사실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급한 재정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박성교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각 마을마다 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을마다 큰 도서관은 아니어도 좀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도서관을 하게 되면은 우선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책도 있어야 되고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볼 수 있는 책만 있지만 더 어린 아이들부터 또 고 연령까지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볼 수 있는 책도 필요하고 또 책을 관리할 수 있는 사서도 필요하고 그러면 네.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은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간식 같은 경우도 주일날에 매주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매주 세 교회를 합치면 300명에서 330명 정도 나가는데
그 한 달 비용이 그리고 또 이동도서관이라든가 연합 기도회 때 또 간식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달에 거의 7, 80만 원이 나가요. 네. 간식비로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걱정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사역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차량이 작은 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 교회가 같이 연합 집회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맞아요. 이제 오마을 교회는 이제 트럭에 막 아이들이 가득 싣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되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트로펜턴 마을에서 올 때는 정말 모닝 차량, 조그만 차량에 거의 10명 가까이가 타고 와요. 근데 오고 싶은데 못 오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쵸. 그래서 좀 한 12인승 이상이 되는 좀 차량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오늘 이 시간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기도 제목 하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캄보디아의 CN립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안선태, 박수현 선교사님, 주님의 은혜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과 도서관도 여러분 도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하고, 정말 하나님 그곳에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 안에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지치지 않게 하나님 성령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열매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지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CTS 가족 여러분, 저희가 하는 이 조그마한 후원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네. 임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네. 결과가 있을 줄 믿고요. 꼭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꼭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약간 생명을 불어넣는 네. 그런 약간 네. 그런 입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진짜 너무 참 감사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 시엠림의 시골 마을에서 안선태 박수현 선교사님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네. 먹이고 치유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도서관을 통해서 그리고 한글 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계속 만들고 계신데요. 특히 이 모든 사역의 이 기동력이 되는 차량이 네. 시급해 보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네, 이렇게 7000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후원으로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에게 늘 네. 기적과도 같은 감사의 소식이 방송 이후에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귀한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11월 7일에 열방을 향하여서 소개된 필리핀 백종명 선교사님 기억하시나요? 네. 네. 쓰레기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품고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셨는데요. 특히 그 속에 방치된 다음 세대들을 선교원과 주일학교 그리고 신학생 훈련 등으로 복음 안에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네.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예배당이 네. 22년 1월에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맞아요. 이후에 예배당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공사하던 중에 또 재정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이 7000 미라클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네. 얼마 전 이 백종명 선교사님께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 CTS 가족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마무리 공사가 다시 또 진행되고 네. 지난 4월 9일
부활절 주일 전에 네.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기쁜 아, 네.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7천 미라클과 함께한 많은 분들의 감사한 소식을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네. 그 외에도 7천 미라클 방송을 이렇게 함께 하신 후기나 인증샷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눔에 또 동참하게 된 사연이 있다면 이 아래 나오고 있는 주소 보이시죠? 7천 미라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아 정말 좋은 소식들이 네. 날마다 들려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 손길